예,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 예,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산단공의 질의를 할 텐데, 우리 산자부 관리부서가 지역경제정책관입니다. 혹시 와 있으면 좀 배석하도록, 예. 와 있는지요? 출석을 안안 했네요. 했습니까? 예. 그러면 동감대야 되겠네요. 예, 발언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산단공 이사장님, 예. 지난 3월에 취임하셔서 인사말을 여기 그럴듯하게 올려놨습니다.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계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발표, 그 스마트 산단이나 짧게. 스마트 그린 산단이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마트 산단, 뭐 산단 대개조, 원래 미션이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자료를 보이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산단공이 최근에 개발한 그 산단 현황을 좀 올려주세요. 예, 여기 8개를 최근에 지금 산단공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제일 먼저 한 대가 제 지역구인 김해 골든루트 산단인데요. 2007년 9월부터 시공을 해서 14년도에 분양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위치를 한번 어딘지 알아야 될 테니까.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 빨간색 빗금이 골든루트 산단 위치도입니다. 46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감도도 한번 보시죠.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감도일 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조성 분양 현황을 보기 전에 그 뒤에 지금 부실 공사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장 밖인데요. 저게 어디 폐허 같지 않습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공장이. 저렇게 공장 외부가 부동 침하가 생겨서 저렇게 공장 본체하고 마당하고 뭐 여러 가지 저렇게 침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내부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내부가 축축 침하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조 활동, 생산 활동을 못할 지경입니다. 자, 이거를 산단공에서 했는데 조성 분양 현황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여줄까요? 자, 46만 평. 사업 기간은 14년까지 했습니다. 사업비가요, 무려 5,723억 원을 들였습니다. 평방미터당 37만 5천 원. 이 중에 부지 매입비가, 보상비가 2,400억, 15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공사비가 1,555억, 10만 원쯤 들었습니다. 자, 도로나 상하수도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가 220억, 이주 대책비 등총 1,537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99% 완료했는데요. 평당이 아니라 해배당 52만 원, 평당으로 하면 170만 원, 171만 원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수입이 5,974억, 분양 이익이요, 252억쯤 났습니다. 자, 이거 누가 시행했습니까? 이사장님.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국 산단공이 산업단지. 하셨죠? 예. 자, 부실공사 피해조사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설명이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기반 침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지반 침하 발생 기업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기업들과 협의하에 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거 그래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피해 현황은 김해 시청에서 경영자, 입주자들 회사에 직접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아니겠어요? 예.
46개사 10억 이상이 세 군데입니다. 1억 이상도 14군데나 됩니다. 총 46개사가 어쩔 수 없이 자체 보수비로 지금까지 87억 정도를 자부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지니까 산당공이 피해 조사를 했죠. 자, 산당공이 피해 조사한 걸 보면요, 좀 이상합니다. 치마가 67개사가 됐고 그 중에 복구를 33군데가 했는데 그 중에 불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44개, 필요하다 16개, 완료 17개, 완료한 17군데만 해도 복구비가 67억이 들었다. 이게 김해시하고 산당공하고 이렇게 어긋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최근에 왔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입주자 대표들하고 산당공이 서로 뭐 문제가 서로 전가를 했는데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당공이 제출한 그 이 집안치마 원인에 대해서 부실공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제가 보고받기는 부실공사가 아니고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기업들이 원하는 분양가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서 이게 연약 집안이니까 저 공장을 설립할 때 제대로 뭐 자,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 산당공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 그러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공기 단축을 위해서 연약 집안 보강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 누가 안 한 것입니까? 이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안밀 치마 촉진 공법, 이른바 PVD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이 산단을 만드는 산당공 책임 아닙니까? 누구 이거 업체한테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이게 공기를 단축하거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요 PVD 공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주장과 달리 그 당시 분양가가 최고였습니다. 최고, 제일 비싼 분양가. 그 당시 김해는 이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양 수입이 그 조성원가를 빼고도 252억이 순수익이 났습니다. 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 공법을 안 한 것이지 어찌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공기업이 예. 저랑 같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실래요? 아니, 그 칩. 피해 보상, 보수 보강, 책임져야 돼.
얘기했죠. 이거 안 되려고 지금까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당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